혹시라도 너가 내가 주로 강의를 대치동에서 하니까 대치동에서 어떤 새끼가 지나갔는데 비둘기가 있으면 멀리 빙글 돌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나야. 알겠지? 나 그만큼 비둘기를 정말 싫어해. 벌레도 싫어. 내가 동생이랑 둘이 자는데 내가 벌레를 못 잡다 보니까 동생이 잡아. 동생이 여동생인데. 근데 우리 둘이 벌레가 일단 한 마리 출현했다. 그날은 이제 난리 나는 날이야. 뭐 하는 거야? F킬러를 거의 한, 내 생각에 한 5분의 1 정도는 뿌리는 것 같아. 왜? 둘다 비위가 약해서 못해. 그래도 걔가 조금 나보다 비위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걔가 종종 잡아주곤 해.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니를 귀뚜라미랑 비슷하게 생긴 곤충 알아? 그 뭐라 그래, 세 글자로. 곱, 어르신, 곱. 뭐, 곱등이 알지, 곱등이. 막 지금 난 상상만 해도 막 소름 돋는데, 내가 군대를 갔다 왔잖아. 내가 군대를, 이 군생활을 철원에서 했다고. 철원. 내가 DMZ에서 군생활한 사람이야. 내가 또 수색대 출신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잠을 자면, 내가 이 GOP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GP에서. 내가 이 훈련을 하면 밖에 나가서 잠을 자잖아? 그러면 2박 3일, 4박 5일, 이렇게 자는 게 아니야. 우리는 재수 없으면 6박 7일, 정말 재수 없으면 9박 10일씩 밖에서 자야 돼, 훈련을 한번 나가면. 뭐 ATT라는 게 있고, 무슨 뭐 RCT라는 게 있고, KCTC라는 게뭐 그런 훈련들이 있어. 내가 내 병과가 통신병이었단 말이야. 통신병은 일단 훈련 나가면 뭐를 해야 되냐? 요런 걸 해야 돼. 요걸 산이라고 하면. 군대에서 쓰는 무전 장비가 파장이 길 수도 있는, 음파니까 파장이잖아. 파장이 길 수도 있는데 짧을 수도 있어. 니를 물리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파장이 짧은 빛은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요런 거를 요렇게 넘어가지를 못해. 이해돼? 근데 파장이 짧아야 음질이 좋거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여기에다가 우리가 안테나를 세워서 요렇게, 여기 안테나면 요렇게 중계해주는 역할을 해. 그러니까 산꼭대기, 일단 훈련이 시작되면 씨발 그한 40km, 30km 되는 그 통신 장비를 메고 산꼭대기 일단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서 막 이게 설치해. 어쨌든 이 송신탑 같은 거 설치를 해. 설치한 다음에 그럼 끝이야. 그러지 뭐 해야 되냐? 무슨 뭐 텐트를 치든. 아니, 운이 좋으면 벙커에서 잘 수도 있고. 근데, 벙커에 들어가서 잠을 잤어. 그날 운이 좋은 거야. 대박인 거야. 왜? 텐트를 안 쳐도 되잖아. 텐트 치는 게 얼마나 귀찮은데. 군대 텐트 그 존나 싸구려야, 그거. 그거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려. 근데, 벙커를 여기쯤 발견했어. 여기에, 벙커. 벙커가 뭐냐면 대피소 같은 거야. 뭐 미사일 같은 거 폭격 날아오고 막 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거기 이제 들어갔어. 아, 근데 그날 또 살짝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런 날이었거든. 근데 이제 우리 과자 같은 거를 존나 까먹었어. 과자를 엄청 먹고 양치 같은 것도 못해. 거기서 양치를 어떻게 하냐. 그리고 잤어.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간지러운 거야. 간지러운 게 아우 간지러워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누가 막 이렇게 나를 막 긁는 느낌 있지. 이런 느낌으로 간지러워. 그래서 내가 설마 했어. 근데 단추를 이렇게 풀어봤어. 근데 뭐가 막 우수 튀어나오는 거야, 내 몸에서. 나 그래서 그 순간 진짜 꿈인가? 혹은 그냥 혀를 깨물어야 되나? 막 진짜 그 생각을 막, 왜냐면 난 그냥 아주 벌레를, 물론 군대가 좀 나아졌지만,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나한테 너무 무서운 존재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옆에 있는 후임을 이렇게, 야, 이렇게 깨워가지고, 이제 이거 빨리 잡아. 이렇게 말하려고 이 새끼를 깨우려고 이렇게 옆으로 봤는데, 옆에 커다란 뭔가가 있어. 검은색이야. 존나 커. 나만 해. 나만한 게 있어. 뿔도 달렸어. 보니까 흑염소가 들어오는 거야. 염소. 그런 데는 산에서 이 뭐냐 어르신들이 막 염소를 기르고 막 그래. 근데 염소가 지들도 춥잖아. 어디 좀 들어가야겠다 했는데 맛있는 냄새. 우리가 과자 먹고 잤다 그랬잖아. 맛있는 냄새가 나네. 이게 뭐 하는 거야? 기어 들어왔더니 인간들이 먹고 남긴 이 과자 부스러기들이 있어. 그걸 뭐해? 열심히 그 과자 봉지를 핥고 있더라고. 몸속에는 벌레로 간다. 동물도 좀 무서워하는데. 벌레가 가득 차 있지. 여기엔 처음 보는 씨바 이 뭐냐 동물 사전에서만 보던 흑염소가 내 앞에 뿔 달린 새끼가 나와 있지. 후임을 깨웠어. 야, 빨리 일어나서 이거 좀 빨리 다 치워 막 이래야 될거 아니야. 왜 그러십니까? 이러고 일어나. 일어나서 걔가 근데 걔도 간지러워. 그 새끼가 이렇게 하는데 곱등이 또 튀어나오는 거야 내 앞에서. 아, 그 순간 나 정말 거의 기억을 잃었어. 거의 뭐그 이후의 상황은 잘 기억이 안 나. 그냥 염소가 막 씨발 뛰어서 나가고. 몸 막, 이옷 군복 다 찢고 막다 털어내고 막 그런 대충 기억나는데, 아, 정말 이 내가 인생에서 막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 없는데, 그때는 저 진심으로 죽고 싶었어. 막 그런 기억이 있어. 남학생들도, 니들도 다 군대 가야 될거 아니야. 군대를 가기 전에 되게 좋은 거 중에 하나가 벌레를 좀 많이 잡아보고 가. 알겠지?
벌레 좀 친숙해져야 돼. 어, 니들이 산에서 이 잠을 자고 그러면 엄청 벌레랑 부대끼면서 할 거야. 알겠지? 아무튼 좀 징그러운 얘기 들으니까 잠이 좀 깨지, 그지?